한편 지난주 급박했던 후보 교체와 공천 취소 사태를 겪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각오인데 당초 지도부가 강조한 낙관론 자체는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 바로 앞에서 200석도 아닌 300석 발언을 한 후보도 나왔거든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본선 대진이 확정된 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훈풍을 타는 모습이지만 읍소 전략을 택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 합의, 적어도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획득한 의석 수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지 22대 국회의원 구성 그의 주도권을 쥔다. 서울 강북을 후보 교체와 세종갑 공천 취소 사태까지 민주당 내 악재도 있는 만큼 몸살이기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실제 개인적 총선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공문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호조 속 기대 섞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는 큰 쓰나미가 돼서 4월 10일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가 이기면 민주당 300석입니다. 험지에서의 승리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며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